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미혼모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안타깝습니다. 특히 나이가 어린 미혼모들의 경우는 더욱 안쓰러운데요. 그래도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낳았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하고 기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은 후가 더 문제라고 하는데요. 아이를 키울 여건과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미혼모들의 자립을 돕는 분이 있습니다. 대구 아가소잉 협동조합의 김경혜 상임이사는 미혼모들에게 경제적 후원뿐 아니라 자립교육을 통해서 홀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데요. 어린 엄마들의 동반자 김경혜 상임이사 지금 만나봅니다. 네, 대구에서 오셨습니다. 김경혜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경혜라고 합니다. 대구에서 왔습니다. 네, 대구 분들은 다 미인이라고 그러더니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보이지 않는 라디오라서 천만 다행입니다. 네, 아가소잉 협동조합 제가 이제 앞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미혼모 또 한부모 가족 엄마들의 자립을 돕는 일을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아, 그런 질문이 항상 제일 어려운데요. 네. 이제 저희가 나름대로 한 13년 활동하면서 정리한 게 저희는 이제 사회적 탯주를 통해서 서로 동반함으로써 사회적 모성을 공부하고 실천하는 빗빌 언덕이자 또 하나의 엄마인 사회적 가정을 만들어가는 활동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미혼 엄마들에게 말하자면 뭐 친정 역할 같은? 네. 친정이 가장 쉽고 단순한 말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분들이 다 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 엄마 아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친정이 있는 분도 계시고 네. 안 계신 분도 계시고 있다가 없어진 분도 계시고 네. 네, 연락이 두절된 분도 계시고 그렇겠네요. 친정이 있다가도 혹시 이제 결혼 안 한 상태에서 아이를 낳으면 또 친정 부모님들하고 또 이렇게 관계가 멀어지기도 하고 네. 보니까 제가 이제 조금 찾아서 봤더니 뭐 제품들 생산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네. 네, 어떤 제품들인가요? 아, 저희는 이제 생애 주기별 상품이라고 해서 태어나서 네. 돌아가실 때까지 필요한 제품들을 엄마 마음, 대구 마음, 지구 마음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그렇게 제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핸드메이드 제품들입니다. 아, 재봉틀로 보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뭐 다양하게 만드시더라고요. 타월도 만드시고 네, 타월부터 정말 네. 생애 마지막 옷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수의까지. 수의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데요. 이제 어른들께서 네. 요양병원에 계시다 돌아가신 경우가 많으니까 네, 네. 저희도 처음 의뢰를 받았을 때 어머님이 이제 그 따님은 독일에 사시고 어머님은 요양병원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네. 이분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영안실에 가실 때까지 환자복 입고 가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엄마가 좀 고운 옷을 입고 가실 수 있도록 그 문의가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마침 갔을 때 그 어머님께서 정신이 되게 맑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네. 어떻게 하고 싶으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아버님하고 너무 금슬이 좋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하고의 사진을 가슴에 새기고 싶고 당신이 나비를 너무 좋아해서 나비를 좀 놓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딱 한 벌밖에 없는 엄마와 그 남편의 그 모습과 예. 나비 모습을 자수를 새겨서 만들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옷을 이제 마지막에 입으셨군요. 네, 입고 같이 태워드렸다 하시더라고요. 아, 저도 미리 알았으면 저희 아버지 보낼 때 그렇게 할 걸. 그거는 진짜 그렇게 제작 주문도 하시나 보죠? 네, 저희가 그때 이제 되게 독특한 네. 케이스여가지고 문의가 와가지고 하면서 저희가 이제 숨앤숨이라고 해서 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는 결국 숨과 숨의 사이가 아닌가 해서 숨과 심 그래서 네. 그 사이에 그런 저희들의 철학을 담은 옷을 생애 마지막 옷이라고 해서 네. 브랜드를 런칭하고 싶어서 그때 만들고 나서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재봉틀로 작업할 수 있는 그렇게 수작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내시면서 네. 손으로 만드는 건 다 네.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수익 사업을 통해서 네. 미혼모와 한부모 가정을 도우시는 거군요. 네. 원래는 네. 그렇게 시작은 했지만 수익만으로는 좀 어려운 점은 있지만 네. 네. 엄마들이 좀 자조적
본격적으로 그 일을 배우고 아이들을 데리고 출근할 수 있는 직장이 필요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 그럼 아이들 데리고 직접 직장까지 오시나요? 네. 아이들 데리고 오는 게 저희는 되게 자연스럽고 아이들 놀이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안에. 아, 그럼 재봉틀 돌아오고 그러면 혹시 아이들이 와서 다칠까 봐. 네. 그래서 공간은 분리가 되어 있고 아이들 네. 놀이방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 아이들 어릴 때 회사 데리고 와서 근무할 네. 수 있으면 엄마들 마음이 얼마나 놓이게요. 네, 그거는 이제 꼭 한부모 엄마들 말고도 네네. 일반 어머니들도 회사에서 사실 그런 여건이 안 돼서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이 많아서 네. 모든 엄마들에게 좀 열어놓으면 안 되냐 이런 질문도 있으셨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여력이 안 돼서 근데 차츰 예. 확대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협동조합을 김경애 이사님께서 처음에 설립을 하셨다고요. 그때 얘기를 좀 해주시죠. 처음 하게 된 계기는 이제 2012년도에 그 공동모자 시설에 봉사활동을 가게 된 게 계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미혼모들의 삶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있다가 이렇게 퇴소를 하게 되면 엄마들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게 모자원이라든지 네. 뭐 기타 시설이 있는데 모자원이나 이런 시설에 가기 싫어하는 엄마들 같은 경우는 온전하게 자립을 해야 되는데 보증금 얻을 돈이나 원룸 얻을 비용조차 없는 경우가 대다수인 거예요. 그래서 예. 어떻게 하면 가장 좋겠니라고 물으니까 돈을 벌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시설에 있는 동안 어떤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뭐가 있지? 근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재봉밖에 없었고 그래서 네네. 엄마들이 만들고 그거를 저희들이 발휘돼서 사회에 또 동네에 있는 엄마들에게 전해서 판매를 해주면 그 수익금을 가지고 자립기반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시설 같은 데 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 미혼모 그쪽에서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나 봐요. 예전에는 네. 그러니까 제가 한 십몇 년 보니까 예전에는 사실은 시설에 가는 게 여러모로 자립에는 용이한 점이 많이 있긴 합니다. 아무래도. 네, 네. 그런데 이제 세대가 달라져서 그런지 요즘은 예전엔 저희가 정말 대기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모자원 같은 경우도 요즘은 오히려 정말 원룸의 형태처럼 가전적으로 갖춰놔도 예. 들어오는 이제 요리, 공실 요리 좀 생기기도 하고. 근데 최근에 이제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독립적인 걸 굉장히 선호를 하세요. 그래서 대다수가 이제 제가 미혼모의 형태로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집에서 지내고 싶은 거죠. 네, 네. 자기만의 이제 독자적인 공간 안에서. 엄마들도 이제 MZ 세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욕구들이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조합원들이 그럼 몇 분 정도 되시는지 이게 운영은 조합비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 조합원분들이 저희들의 사실 큰 생명의 줄기긴 하는데요. 조합비만으로는 조금 저희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조합비가 매달 납부하는 게 아니라 한번 일회성으로 납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재 며칠 전에 지난 금요일 날 들어오셨던 따끈따끈한 조합원까지 합하면 현재 78분 정도가 계세요. 많이 계시네요. 네. 80명 가까이 네네네. 되시네요. 네.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이분들 중에서는 이제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로 시작을 하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마켓 같은 데를 나가서 고객으로 만났다가 우연찮게 정말 조합원이 되시기도 하고 그런 네. 인연들이 꾸준히 이어져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좀 어른들로 살고 계신 분들도 좀 있으세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각자의 지역에서 그런 기반을 만드시는 일을 하셨던 분들이 우연히 저희를 아시고 그렇게 보탬이 되고자 조합원으로 가입을 해 주시거나 이런 분들로 구성이 많이 되어 있고요. 네네. 현재는 뭐 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아, 같이 뜻을 함께 예, 하시는. 이름이 보니까 아가 쏘잉이에요. 네. 이게 아가는 그 베이비일 것 같은데. 아, 대다수가 베이비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아닌가요? 네. 네. 근데 저희는 이제 처음에 이름을 짓게 된 게 처음 초창기 멤버들하고 같이 아가는 아가서에서 말을 땄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가 이제 조건 없는 사랑. 네네. 네. 그래서 쏘잉은 바느질.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슬로건이 손끝으로 전하는 사랑이라고 해서 생명 있는 존재는 누구나 조건 없이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좀 함께 전하고 교감하면서 살아보고 싶어서 그렇게 이름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손끝으로 전하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네. 네, 참 뜻이 좋네요. 예, 보니까 아까 잠깐 제가 소개를 했지만은 아가쏘잉에서 만드는 물건을 팔아서 수익을 내고 그걸로 운영을 하는데 뭐 타월, 손수건, 베개 커버, 에코백 예, 잘 팔립니까?
아, 참 애매한 지점인 질문인데요. 네네. 저희가 이제 처음에 대구에서 출발을 하고 시작을 하면서 우연찮게 이제 그 전국 백화점 MD들께서 그렇게 그 프로젝트 같은 게 있어가지고 MD들께서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5대 백화점 행사를 나가게 됐어요. 왜냐면 지역에서만 있다 보니까 엄마들이 대구에만 한정돼서 살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경기도에 있는 엄마도 도움 요청이 오시고 뭐 경남, 부산 이런 데서 많이 생기다 보니까 아, 우리를 좀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왜 뭐 유명 브랜드 옷 같은 게 매니저를 보고 사러 가진 않잖아요. 브랜드를 보고 사잖아요. 그래서 네네. 아가쏘잉이라는 브랜드가 좀 확장이 된다면 어느 지역에서든지 이 엄마들이 그 아가쏘잉이라는 이름으로 뭔가를 하고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백화점에 이제 팝업 행사들 다니게 됐어요. 왔더니 한 일주일치를 준비해 왔는데 3일 만에 이게 다 동의 난 거예요. 그래서 밤새 진짜 대구에서 만들어주시고 다시 이렇게 보내고 그래서 매일 서울까지 출퇴근할 정도로 그렇게 일을 했던 기억이 있어서 서울 경기권에서는 오면 되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금액도 저렴하다고 하고. 아니 제품이 좋았나요? 아니면 그 뜻에 동참을 하신 건가요? 아 저희가 판매를 할 때는 미혼모라든지 이런 일로 이 물건을 만들고 판매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진 않아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저도 살아보니까 제가 잘 몰랐던 부분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사회적 편견 이런 부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온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온전하게 제품으로 기업답게 소비자들과 만나고 그분들이 다시 저희들의 제품을 재구매하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활동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고 표면에 내세워서 저희가 물품을 판매하거나 하는 경우는 잘 없었습니다. 제품으로 승부하시는군요. 네. 그러고 싶었습니다. 네. 근데 그걸 알아봐 주셨네요. 네. 네. 또 핸드메이드 제품이니까 귀하잖아요. 네. 바늘땀 이런 게 저희가 네. 사실 이제 엄마들이 좀 되게 하루에 이제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없다 보니까 꼼꼼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또 다 엄마들이다 보니까 아무리 세탁을 해도 변질이 없거나 이런 제품들을 좀 저희가 원재료를 구해서 만들다 보니까 작은 양이지만 입소문을 타고 저희들의 제품을 좀 홍보하자 이런 전략으로 시작을 했는데 너무 더디기는 해요. 더디긴 네. 한데 경기도 이런 데 오니까 보시면서 바늘땀이 되게 튼실하고 좋다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셔가지고 좀 기분이 좋긴 했습니다. 네. 이 판매하는 물건들은 어떻습니까? 다 미혼모라든가 한부모 엄마들이 직접 만드시는 건가요? 네, 초반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직원이나 저희가 이제 고용이 필요한 엄마들을 고용한 형태였고 회사다 보니까 회사에서 필요한 인력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일이 필요한 엄마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자는 목적으로 처음에 이게 창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다 채용해서 일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소비자들이 원하는 욕구들이 또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또 기술적인 것도 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간극이 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되게 우습지만 엄마들이 만들고 그 제품을 다시 다 뜯어서 저희 봉사자들이 만들고 이런 시간들도 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 재봉이라는 게 몇 년의 시간과 이게 노하우가 생겨야지만 온전해진다는 생각 그 경험을 하게 되면서 지금은 제가 해서 직접 만드는 분들도 계시고 엄마들이 온전하게 네. 그리고 현재 저희 조합 안에서는 전문 저희 부장님과 그다음에 전문가들과 엄마들이 함께 협력해서 만드는 구조로 지금 현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업을 하면서 또 기술을 배우시겠네요. 네네네. 전문가들에게. 네, 저희 부장님이 엄청 뛰어나시거든요. 솜씨가. 예, 그렇군요. 이 아가쏘잉 협동조합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미혼모 한부모들은 어디에 살고 계시는 건지 아까 보니까 뭐 재봉틀만 있으면 재택근무도 가능하겠어요? 네. 저희가 처음에 이제 재봉틀이라는 컨텐츠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정말 재봉틀 한 대만 있으면 내가 굳이 어떤 투자를 하지 않아도 외부에서 이제 흔히 외주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그렇게 물건을 생산하는 것을 위탁을 받게 되면 오로지 내 기술과 재봉틀 한 대로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내가 하는 만큼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서 처음에 재봉틀을 선택하게 됐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니까 사실 아이들의 컨디션에 따라서 엄마가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현재 근무 형태가 이제 9시부터 6시까지 이제 일일 8시간의 근무 제도가 보편적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출근을 하고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찾아오는 시간대가 잘 안 맞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한 사례로 저희 엄마들 중에서 이제 간호조무사를 꿈을 꾸고 열심히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됐어요. 그래서 취업도 되게 좋은 병원에 됐고요. 근데 출근하고 나서 한 달에 채 안 돼서 한 달도 아니고 한 2주 정도 돼서 그만두게 된 거예요. 이유는 9시까지 출근을 해야 되니까 아침에는 좀 일찍
데려다 주고 갈 수가 있었는데 저녁 때는 병원이 7시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네. 7시에서 본인 생각에는 빨리 퇴근하고 오면 한 7시 한 40분쯤 도착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어린이집 선생님에게 양해를 구한 거죠. 그랬더니 원장님도 도움을 주고 싶으시니까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7시 딱 퇴근하고 나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면은 8시가 넘어가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하다 보니까 원장님 입장에서도 하루 이틀이 아니다 보니까 매번 이렇게 하기 어려운 거예요. 결국은 그만두게 됐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이제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된 계기 자체가 좀 시간 탄력성 있게 엄마가 또는 아이의 컨디션에 따라서 하루에 4시간이면 4시간, 뭐 네. 6시간이면 6시간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에 일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어서 아가수용이 생긴 겁니다. 자율적 근로를 할 네. 수가 있는 그런 네. 환경이군요. 네. 뭐 공동주택 같은 게 있는 건 아니죠? 지금 다 따로 사시는 원래 거죠? 꿈은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작년 재작년에 그 도나의 집이라는 공간을 만들면서 다음 코스가 원래는 공동주택이었는데요. 한번 해보고 나니까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다 거의 저희랑 관계된 어머님들은 거의 다 재가미혼모 형태고 한 10%에서 15% 정도는 이제 시설에서 네,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군요. 이제 자립시키는 것이 목표다라고 하셨어요. 미혼모 한부모들이 실력을 키워서. 근데 처음에 2, 3년이면 될 줄 알았는데 네, 지금 뭐 10년이 넘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 자립의 기준이 뭘까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돼야 자립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처음에 출발을 할 때는 이제 어머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는 천사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천사들이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포커싱을 좀 맞추고 경제적 자립을 정말 기반으로 저희가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도 공부가 많이 됐던 게 개인의 문제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아, 왜 저러지 엄마가? 저 정도의 이 인내심도 없이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저희가 배우게 된 거는 경제적 자립보다 우선돼야 될 게 정서적 자립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사실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직장도 네. 내가 가서 반겨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가서 반가운 사람이 있어야지 그곳에 정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아무리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지만 좀 더 양질의 삶을 위해서라면 관계에 대한 부분이 우선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정서적 자립에 좀 포커싱을 맞추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함께 동반하게 된 거죠. 뭐 상담부터 시작해서 김치 뭐 여러 가지 살림살이 같은 거 반찬 뭐 차 만들기 이런 것들을 좀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는 편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셔서 저도 지금 깨달음이 있네요. 저도 엄마가 되는 게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특히 뭐 미혼모나 한부모 같은 경우에는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어느 날 갑자기 준비 없이 된 경우도 많을 것 같고 또 나이가 또 어린 경우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이제 그 분들이 가지시는 게 미혼모라고 하면 되게 어린 리틀 미혼모들을 많이 떠올리세요. 예. 그리고 사실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모습이 그렇고요. 근데 실제로 평균적으로 본다면 30대 미혼모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미혼모들을 저희가 바라보면서 사실 이제 호칭 문제도 사실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조금 어려워요. 맞아요. 요새는 사실 미혼이란 말 네. 말고 비혼이란 말을 쓰자. 네, 네, 네. 저는 그 뜻도 충분히 공감을 네,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직 많은 분들이 또 미혼이란 말을 쓰셔서. 네, 그래서 뭐 두리모라는 시도도 많이 하시고 미혼모, 비혼모 등등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아직까지는 이제 미혼모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 이유가 일반 분들한테는 그게 낯선 거예요. 그래서 이분 들의 삶을 좀 일반인들과 같이 교감할 수 있는 지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가 좀 평이한 언어로 쓰는 게 맞겠다. 그게 이제 편견이 내재된 의미로서의 미혼모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익숙한 언어로서의 미혼모를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미혼모를 봤을 때 사실은 이제 한 저희들의 경험 세계 안에서는 고학력 미혼모와 그렇지 않은 미혼모를 좀 나눠요. 왜냐하면 나눈다는 게 좀 다른 의미의 나누는 의미 아니라 고학년 미혼모들이 가진 어려움은 정서적인 게 가장 커요. 그래서 사실은 아이가 학교에 들어갈 때까지도 대학교 때 친구들이 당신에게 아이가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얘기를 실제로. 안 하고. 네네. 예. 그래서 이분은 이제 대학도 나오시고 되게 좋은 사회생활을 하시다 이제 미혼모가 된 케이스다 보니까 본인이 당연히
그 원 가정하고도 본인이 미혼모의 길을 선택함을 해서 원 가정과도 사실 결별의 시간이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어릴 때 저희가 4살 때 만났고 지금 그 아이가 12살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도 친구들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본인은 이제 어떤 그런 강사 활동들을 하면서 아픈 아이, 그 아이는 또 심장에 되게 그 큰 병력이 있어서 심장 개복 수술을 3번이나 했었거든요. 아이고. 지금도 여전히 어려워하고 있고요. 큰 수술하고 진짜 힘들었겠네요. 네. 그래서 그걸 엄마가 다 감당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몇 년 전에 이제 엄마가 암에 걸리면서 도움 요청이 다시 오셔가지고 제가 다시 만나게 된 케이스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어떻게든 혼자 해보시려고 하시다가 당신까지 아프고 나니까 아픈 아이 병원비부터 본인까지 감당이 어려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정서적인 게 가장 큰게 어려움을 느끼시고 네. 그렇지 않은 엄마들 정말 어떤 아무런 학력도 없고 아무런 스킬도 없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정말 먹고 사는 생존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면 그걸 보고 다른 엄마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엄마가 만 원도 없이 아이를 키우지? 근데 실제로 정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 이제 도나콜뱅크라는 은행에 만 원 신청서를 내고 그러면 그 만 원을 가지고 또 잠시 살고 그 다음을 네. 또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기도 하거든요. 요즘 뭐 저출산 문제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엄마 아빠가 둘이서 아이를 하나 키우는 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혼자서 내가 이 아이를 오롯이 책임지겠다고 한 건 굉장히 용기 있는 일이고 박수 쳐줘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럼요. 예. 그래서 몽골에서는요 미혼모를 책임을 다한 여자라고 부르신다고 하는 말씀 제가 어떤 스님에게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엄마들이 물론 갑작스럽게 생긴 일이기도 하지만 결국 선택은 엄마들이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사실은 엄마들에게 시선이 가기보다는 아이들에게 시선이 많이 갔었어요. 저도 네네. 엄마다 보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좀 더 잘 케어하는 엄마들에게 어쩔 수 없이 제가 관심이 갔었던 것 같은데 정말 한 10여 년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 지금은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저는 아이들보다는 엄마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양육을 하면 더 좋겠지만 혹여라도 양육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그게 본인들의 마음에 부채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래서 네네. 최근에도 이제 어느 지역에 돌잔치가 있어서 갔는데 이 엄마는 나이가 아직 17이에요. 그런데 정말 아이와 함께 살고 싶은데 살 수 없는 여건이에요. 왜냐하면 네. 이 엄마는 부모님이 또 안 계셔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기초수급비를 받으면 2인 가족일 경우는 현재 이제 주거지급까지 합하면 한 150, 6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네네. 그러면 2인 가족이 그래도 살 수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이 엄마는 미성년자다 보니까 기초수급을 신청하려면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는 게 필수예요. 그런데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떼려고 하면 보호자 동의 없으면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은 어쩔 수 없이 아이는 시설에서 살고 있고 그다음에 엄마는 엄마대로 또 바깥에서 이렇게 힘겹게 전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너무 아이를 키우고 싶은데도 네. 그럴 수 없는 형편이네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행정적인 게 뒷받침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이제 돌잔치 가면서 엄마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얘기를 했어요. 돌잔치 끝나고 나서 사실은 엄마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았다는 것만으로 저는 엄마의 역할을 충분히 다 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네. 이후에 주어지는 건 보너스 같은 거라고 생각해서 좋겠다 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진짜 엄마들 얼굴이 굉장히 밝아져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채를 안고 사시거든요. 죄책감도 많이 느끼실 것 그럼요. 같아요. 그럼요. 아이를 네. 늘 보지 못하고 내가 키우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네, 그리고 또 주변에서도 어른들의 우려가 되게 많은 거죠. 아이가 2세 전까지는 엄마와 살아야 되는데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심리학적으로 네. 양육적으로. 이제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그냥 부모만의 책임이 아니라 온 사회와 국가가 같이 책임을 진다. 이렇게 나아가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는 정말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맞습니다. 이제 한 10여 년 이상 이렇게 미혼 뭐 한부모 가정을 돕는 일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미혼모, 비혼모
현황이 좀 어떻게 되나요? 네, 2016년도 기준으로 했었을 때 3만 3천 명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그 숫자는 사실은 이제 시설에 입소된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행정복지센터에 가보면 한부모 수급 증명원이라고 해서 한부모 가족 그 지원법 안에 미혼모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미혼모 숫자는 시설에 입소되지 않은 재가 미혼모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밝히지 않으면 한부모 가족이라고 카운팅이 되지 미혼모라고 따로 카운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숫자는 산정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얼핏 생각할 때는 시설에 있는 분보다 그냥 제가 하시는 분이 훨씬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많죠. 그렇군요. 그 미혼모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사실 엄마 아빠가 있어야 아이가 생기니까 아빠가 키우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있지요. 네. 있는데 미혼부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이제 지금까지 보면서 세 분 정도만 요청이 왔었어요. 네. 그런데 그 대다수가 경기도 쪽에 있으신 분이어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따로 도움을 드릴 만한 여건이 없어서 죄송하다라고 하고 네. 미혼부 시설을 안내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상대적으로는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책임지고 있는 구조가 훨씬 더 많은 거죠. 현재는. 네. 저희가 통계를 찾아봤더니요. 2022년 기준으로 뭐 아까 이게 이제 시설 입소 기준이라고 해서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미혼모와 미혼부를 비교해 보니까 미혼모가 3.4배 많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아이를 결혼을 안 한 상태에서 아이를 낳으면 엄마들이 책임을 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도 너무 이게 아이 책임이 여자들한테 가는 거 아닌가. 저도 그냥 저출산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요즘은 저출생이라고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여자 혼자서 뭐 아이를 낳고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 책임을 우리가 같이 좀 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전에는 아이를 낳으면 마을이 함께 키운다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공감 지수를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 마을이 점점 도시에서 사라지고 있다 네. 보니까 온전하게 아이에 대한 양육이 양육자에게만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고 싶어서 끊임없이 노력은 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현재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네. 바로 이 책임을 같이 나누시려고 우리 김경애 이사님 같은 분이 벌써 10년 이상을 이 활동을 같이 지금 해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 아가소잉 협동조합의 또 활동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못다한 얘기를 다음 시간에 좀 다시 모시고 얘기를 나눠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